가스펠만으로 가는 길목의 중심 도시 리무스키. 이곳엔 오래된 등대가 있다. 그리고 그 곁으로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박물관이 있다.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는 1912년 1,400명의 사망자를 낸 타이타닉 호에 이어 2년 뒤 해난 사고로 침몰한 배다. 1914년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일어난 해난 사상 두 번째로 큰 침몰 사고였다. One of the most luxurious and fast, really fast ship, 22 knots. So it was really, really fast and can join Liverpool in Great Britain to Quebec City in Quebec in 6 days. 이 박물관은 침몰한 배에서 인양된 각종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 100점이 넘는 전시물이 있고 다이버들이 지금도 해저 유물을 건져오고 있단다. And some of the most interesting are maybe the engine room telegraph to transmit the order from the wheelhouse to the engine room. 유물들은 원래 있던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전시돼 이해하기가 편하다. 1등실에서 인양된 유물들을 보면 당시 이 배가 얼마나 호화로웠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전시실 한켠은 사고 당시의 긴박한 순간을 분단위로 알 수 있게 녹음 설명과 그림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는 불과 14분 만에 침몰해버렸고 1,012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 엄청난 사고를 지켜봤을 페르곳 등대에 올랐다. It's high. (128개의) 원추형 계단을 오르자 드디어 신호등이 나온다. 사람 키보다 큰 신호등이다. 배가 난파한 지점은 등대로부터 북동쪽으로 13km, 해안에서 7km 떨어진 곳이다. 물속에는 아직도 난파한 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 호는 이 등대에 정박을 알린 직후 안개로 인해 옆으로 다가온 배가 옆구리를 들이박자 순식간에 침몰해버린 것이다. Most of the victims are from the second and third class. So deeper in the ship and they had no chance to get out because the ship sank too fast. 마치 바다와 같은 세인트 로렌스 강 하구.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다. 나는 등대 뒤로 펼쳐진 노을을 바라보며 세인트 로렌스 강 여정을 마무리 지었다.